저는 경기도 광주에 왔습니다. 바람. 여기 왜 왔냐면, 네, 언제냐. 설날 때 갈비찜 먹었잖아요. 성경 내 가게 가고 있어요. 눈이 추운 거. 머리 잘라야 돼. 머리 진짜 길었어. 엄마야! 야, 이 진짜 숨어있다. 야, 뭐해? 이거 여기까지는 그냥 하는 거지. 이거 코르크 뺄 때가 소리 나는 거지. 아니 그럼 뭐 소리 안 나. 소리 안 나? 그 코르크 저기야? 이거 뭐야? 아 꽃게구나. 이건 육회. 맛있겠다. 맛있겠다. 맞아, 너무 배고파. 현기증. 강아지 왜 안 들어왔어? 와 김치찌개에다가 고기판. 나 이런 거 처음 보잖아. 너 처음 봐? 어 처음 봐. 데카이 숙성 고등 진스. 와. 와 쩐다. 살 빠졌어. 보충해야겠다 고기를 오늘. 아 육회도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아 육회 엄청 좋아하는 육회라고. 맛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짠! 짠!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 맛있어.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이거보다 이게 더 맛있어. 맛있다. 시연시켜야지. 이게 진짜 맛있어. 이거 맛있지? 맛있지? 완전 맛있어. 그럼. 시나몬 같은 거지. 조그마하고 맛있어. 그 청양고추 다 간 거야. 이거 그래서 퍼가. 그지 재미 없을 것 같아. 저런도 있는데 재밌었다. 그치. 그때 갈비찜 진짜 맛있어. 내 그치. 나 오늘 많이 먹고 와야겠다 진짜. 힘들어. 오늘 다 단백질이라서 많이 먹어도 될 것 같아. 맛있어. 엄청 시원할 거야. 이거는 조금. 김상김치 내가 그걸 사갔거든? 오 맛있게 생겼어. 근데 진짜 맛있어. 대박. 너무 맛있는데? 다 먹어자. 여기 있어. 야 안 그래서 집에 이제 앞에 왔는데 형이 10회 줬어요. 저번에도 한번 줬는데 형이 요리 진짜 잘하거든요.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리를 정말 잘하고 손도 정말 크고 이번에 형이 또 식혜 먹으라고 식혜도 챙겨줬습니다. 최고. 약간 내 머리 지금 채준 느낌인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엄청 일찍 나가요. 지금 10시 좀 넘은 시간인데 오늘은 델보 행사에 갑니다. 입을 옷이 진짜 없어요. 이렇게 옷을 사도. 오늘은 머리를 또 좀 잘라보려고요. 네, 여기는 리에거인데요. 여기가 청담 사거리 쪽에 있어요. 제가 이쪽을 예전에 치과 다녀가지고 되게 많이 다니고 리에거도 예전에 몇 번 왔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행사로 오게 된 것 같아요. 컨셉이 오트밀이어가지고 이렇게 행사
아 진짜예요? 네. 아 진짜래요. 가짜 아니고. 이렇게 DP가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휴양지 컨셉의 이제 가방들이어가지고 이렇게 호텔 체크인 해가지고 이렇게 침대에 올려져 있는 컨셉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가방들이에요. 아까 잠깐 매봤는데 되게 예뻐요.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와 진짜 귀엽다. 저 이런 미니백 좋아하잖아요. 이 저희 이 카멜 색깔 너무 예쁘다. 저 그러네요. 저희 신발 다 디올이네요. 아, 얘 옷도 디올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아니 저 화이트예요. 한 번만 하면 돼요. 라즈베리 살구 드링크래요.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네이비 색깔 비슷한데요. 검정색으로 보이려나?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데님을 입어가지고 요거랑 왠지 잘 매치될 것 같거든요. 또 이 흰 셔츠 입어가지고 이거 한번 같이 걸쳐볼게요. 짠! 이거 지금 오늘 바지 데님이어가지고 지금 맨 가방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그냥 소트처럼 매도 되고 아니면은 안쪽으로 가격이 한 310만원이 아니다 450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델보 이 버클 너무 귀엽다. 실버 제가 또 환장하잖아요. 이거는 나노 사이즈 백입니다. 크기가 작아 보이지만 은근 또 수납력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또 이렇게 델보 디 버클이 있고 크로스로도 활용이 가능한 백입니다. 오늘 화이트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화이트 가방이 좀 자꾸 눈에 들어오네요. 이번에는 카멜 색깔. 예쁘죠? 회사 갔다가 근처에 여기 스케줄 밥 먹으러 왔습니다. 네네, 세트 하나만 더 주세요. 형 그걸로 안 되잖아. 저 김치볶음밥이랑 쌀로당 시키면 될 것 같은데? 또 뭐 치즈 좋아하시나요? 네 치즈 많이 갈아주세요. 와 라자냐 저희 진짜 푸짐하게 시켰네요. 아 근데 맛있어 잘 시킨 것 같아요 피자. 김치볶음밥 맛있다. 맛있죠? 인정이야. 다이어트가 보통 일이 아니죠? 아 진짜 다이어트 해보니까 제 평생에 처음 해본 다이어트인데 너무 힘들었어. 뭐 드실 거예요? 저 커피를 먹을지 아니면 에이드 종류를 먹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커피를 마셔야지. 동성님 잘 마실게요. 네, 잘 마시고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내가 원래 남들 사진 올릴 때 얼굴이 잘 안 나오게 해요. 걱정하니까. 아니, 감사합니다. 굉장히 아주 인간적인 면모가 보이고요. 그쵸, 500만원짜리 들어도 안에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네요. 근데 되게 이쁜 아이템들 또 이렇게 하나씩. 아, 지갑 예쁘다. 이 그레이스 코딩턴이라고 보브의 유명한 에디터였던 분과 콜라보했던. 갑자기 What's in my, What's in my bag인데? 아, 너무 예뻐요, 봐봐. What's in your bag? 아, 그치. What's in your bag? 뭐야, 이거 또? 아, 여기까지 갖고 싶다. 뽀르소코모 1층에서 한번 쫙 구경하고 있어요. 여기가 은근 진짜 소품으로 좀 볼 게 많거든요. 이것저것 많이 파는데 편집샵이라서 가격대가 그렇게 썩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그 느낌 있는 좀 괜찮은 것들 선물하기에 좋은 샵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여기서 디퓨저 이런 거나 아니면 여기 보이는 핸드크림 템버링 거
되게 괜찮은 브랜드들만 입점이 돼 있어가지고 뭐 가격대가 살짝 있는 선물을 주기에 그런 거를 사기가 좋은 장소입니다. 이거 지금 남성 쪽으로 왔는데 가방 귀엽지 않아요? 아크닉 건데 가격도 괜찮아요. 41만원. 오늘 내가 이렇게 하얗게 입어서 그런가? 이런 약간 핸드 토트백 자꾸 눈에 가네요. 또 다른 디자인 아크네 가방인데 요거는 잘못 보면 뭔가 쇼핑백 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재질도 뭐라고 해야 되지? 구겨지는 푸석푸석한 재질이거든요. PVC는 아니고 검은 색깔이 더 예쁜 것 같다. 여기 있는 요 검은 색깔 요건 너무 작고 차라리 이 정도 큰 사이즈가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르메릭 것 같아요. 왠지 르메릭 크루아상. 이게 큰 사이즈가 있고 작은 사이즈가 있는데 저는 좀 조그만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뒤로 가게 해서 매면 예쁜 것 같아요. 한 10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두꺼운 스트랩보다는 좀 얇은 거 선호하긴 하거든요. 그래야지 몸이 약간 더 슬림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이거는 자크메스 완전 나노 크로스거든요. 솔직히 수납은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고 이렇게 핸들이 붙어 있어요. 지금 너무 짧게 맸는데 살짝 길게 매면은 여름에 귀여울 것 같아. 이게 로데오에 돌체인가바나 플래그십이 처음 생겼어요. 아직 안 가봤거든요. 저 구조가 되게 독특하다고 제가 기사에서 봤었는데 그쵸? 되게 독특하고 아무튼 가서 구경이나 슬쩍 해보겠습니다. 진짜 화려해. 신기하게 돼 있어.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이 데님의 이 고무솔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지금 JW 앤더슨 갤러리 매장에 또 왔거든요. 여기 동성님이랑 같이 왔는데 옷이랑 피팅을 해보고 있습니다. 약간 채소 색깔이에요. 당근과 브로콜리 이런 느낌. XL 사이즈고요. 신상품입니다. 지금 바지도 앤더슨 바지 입었어요. 저 앤더슨 바지 뒤에 라벨 바지 반대잖아. 너무 좋아요 이 감성. 그리고 이거는 바지 밑에 이렇게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 얼굴 로고가 들어간 반팔 티셔츠입니다. 깔끔하니 그냥 민무늬인 티 입는 것보다는 이렇게 포인트 하나 들어간 게 여름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짠, 이렇게 가방까지 한번 매치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스트라이프로 세로로 줄이 들어간 가방인데 귀여운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까 좀 붙는 바지에서 좀 와이드한 팬츠로 갈아입었습니다. 보시면 이 무릎 부분에 패치가 붙어 있어요. 약간 앞에랑 뒤랑 워싱 색깔 차이도 있고 청바지로 여름엔 역시 청바지죠. 아직 여름은 아니지만 이 바지가 너무 커가지고 주먹이 하나 두 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 이렇게 이런 또 연결 고리가 있습니다. 앤더슨이 매니아 브랜드여가지고 매니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이번 룩은 이번에는 JW 앤더슨 로고가 있는 셔츠를 입었습니다. 저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크게 이렇게 딱 셔츠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냥 바지도 이런 디테일 밧줄 뭐라고 하지? 약간 이제 떡볶이 코트에 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벨트 라인을 기본으로 했고 이 바지는 좀 짧아요. 이거는 엄청 유명한 거 JW 앤더슨의 또 시그니처 라인이죠. 이렇게. 바지가 짧아가지고 앉아서 사진을 찍으면 조금 이상해요. 가벼운 이제 봄날씨 입기 좋을 것 같아요. 로퍼 너무 이쁘다. 체인 반짝반짝. 저는 오늘의 베스트 룩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똑같은 셔츠 입었고요. JW 앤더슨 로고 들어간 이 셔츠에다가 이제 벨티드 아이고 남대문 이 벨티드
저거처럼 활용할 수 있거든요. 끝단을 또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저거처럼 입을 수도 있고 저거 없이 그냥 안 묶어서도 입을 수 있는. 그리고 로퍼까지. 어, 너무 예쁘다. 지금 저 이 코디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게 마지막이고 제일 비싼 니트예요. 크롭 기장인데 저 안에 셔츠 같은 거 같이 입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입었거든요. 컬러가 너무 화려하죠. 제가 이런 녹색이 좀 잘 안 어울리는 스타일이어서 그래도 한번 걸쳐놔 봤습니다. 여기가 앤더슨 JW 앤더슨 매장입니다. 점장님이 너무 친절하신데 이제 이번 달 말 4월 달까지밖에 안 계신대요. 4월 초. 아쉽습니다. 귀여워. 이건 셀린느 미니백입니다. 가격은 130만원이래요. 이게 쉐입이 삼각형이라서 되게 뭔가 슬림해 보여요. 전체적인 입금이. 아, 오늘 일정을 다 마치고 드디어 머리를 자르러 왔습니다. 아, 진짜 시간 빨리 가네요. 지금 노답머리를 빨리 잘라버릴게요. 파마도 하고. 저는 이제 파마를 할 거예요. 파마를 하고 기장을 좀 자르려고 합니다. 머리 많이 물어보셨는데 사실 머리 뭐 별거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제가 생머리라서 파마만 하고. 짠, 여러분 저 머리 다 잘랐어요. 확실히 머리 짧아졌죠. 파마도 했고 깔끔해졌습니다. 어, 저는 이제 을지로로 넘어가요. 오늘 진짜 바쁘다. 친구들 만나러 을지로 갑니다. 나온 김에라는 말이 있잖아요, 집돌이한테.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을지로 쪽에 도착을 했습니다. 또 을지로 하면 또 생각이 많이 나는 게 제가 여기 을지로 위워크에서 회사를 또 1년 넘게 다녔거든요. 알고 보면 저도 참 회사 생활을 꽤 했어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모습만 딱 보면 뭔가 일 안 해봤을 것 같잖아요. 저는 일을 되게 빨리 시작해가지고 남들 학교 다닐 때 저는 일을 했다는 거. 진짜 짜르시다. 아, 아니에요. 입꼬리 올라갔다. 나 지금 웃고 있어 지금. 완전 좋아요. 저 완전 좋아요. 저도 반. 제가 민트 초코가 들어간 술. 저희 사장님이 여기. 민지 초코가 들어간 술이에요? 그린라이트 입은가 보다. 저 나 이거 먹어볼게. 너네 그린라이트 켠다 이거. 이 초콜릿이랑 같이 이렇게 먹어. 아, 여기 초콜릿이에요? 아. 와 대박. 진호씨는 살짝 부러워하는 것 같아. 진호씨는 맛봉 해줄게. 맛봉 해줄게. 우리 다 반민초파여가지고. 이거 빨리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스트리아든 어디든. 민트 초코잖아. 야, 얘 입술에 살짝 그냥 붙였다. 초콜릿 너 노렸지? 섹시하다. 어, 야 이거 대박이다. 잘생겨보려고 노렸지? 아니야. 근데 사장님이 나 민초 솔직히 싫어하는 거? 민트 맛이 향만 나. 그리고 초콜릿 맛이 끝맛으로 나. 사장님이 말 안 해주실만 했네. 맛있다. 이거 영업 비밀 쌉인정. 어, 이 초콜릿이랑 이게 또 어울리네. 굿. 굿잡. 저희는 넷이서 와인을 두 병을 마시고 저는 이 술까지 다 피웠습니다. 정말 알찬 하루였네요 오늘. 진짜로 아침부터